자, 29번 한번 살펴볼게.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는 건데, 우리 이게 그 학교 내에서 시험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유형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요 어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야. 우리 한국에 차이나타운 있지?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 즉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살고, 미국의 LA 타운도 LA에 보면 코리아 타운이 있어.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살고, 그래서 좀 비슷한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We usually get along best with people who we think are like us. 우리는 보통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잘 어울리다야. 가장 잘 어울리네, 우리는.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얘는 삽입이고, be like 하면 무엇무엇과 같다 하거든.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린대. In fact, we seek them out. 사실, 우리가 seek out 하면 찾아내다거든.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낸다. 그 말이 되겠지. 요 댐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people who we think are like us. 요거를 이렇게 받아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야. It's why places like Little Italy, Chinatown, and Koreatown exist. 자, 우선 요거 잘 봐봐.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 간접 의문문은 생긴 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가 한 덩어리로 해서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해. 즉 주어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또는 보어 자리에 나오거든. 그러면 봐봐. It is great. It is good ways.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즉, 그게 뭐야?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 뭐야? 그것이야. 라고 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보어란 말이야.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야. 그러면 이것도 잘 봐봐. It is 그 다음에 why부터 exist까지.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뭐가 올수 있어? 간접 의문문 형태 올수 있어.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올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가 제대로 왔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요 1번 문제네. 근데 exist 동사 왔는데 봤더니 주어가 places에서 얘는 복수니까 exist 동사 이렇게 온거 맞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place 이런 식으로 단수 주어가 왔다면 요 동사 자리에는 exist에서 s가 붙었겠지. 그치?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에 s 붙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복수니까 exist 그냥 온거 맞네. 그지? 요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요 1번은 어법상 맞는 표현이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즉,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 왜? 더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그래서 그것은, 앞 문장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입니다? 장소, 어떤 장소들? 즉,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같은 작은 거리가 있는 이탈리아의 그 마을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은 그런 데를 이제 Little Italy라고 하나 봐. 그래서, 코리아타운이나 차이나타운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앞 문장이.
이런 말인 거고, 해석을 하면, 자, but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skin color, and or religion. 그러나 나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스킨 컬러 하면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런 거 또는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야. I'm talking about people who share our values and look at the world the same way we do. 나는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We do 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인 거거든. 여기에서 이 둘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거야. 같은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가 하는 같은 방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한국말을 통해서 잘 봐봐.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같은 방식을 보는 사람들. 즉, 요 두는 뭐? 아, 요 look at에 대한 동사를 대신 썼구나. 그래서 이 동사를 뭐라 그러냐면 대신 쓴 동사라고 해서 대동사라고 해. 앞에 이렇게 동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시 쓰고 싶지가 않아. 그냥 대동사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둘을 썼어. 예를 들면 you like him. 야, 너 그를 좋아하잖아. So do I. 나도 그래. 여기서 이 두는 뭘 의미해? 나도 좋아해. 그 말인 거잖아. 즉, you like를 대신 쓴 동사란 말이야. 요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 우리가 하는, 즉, 우리가 보는. 그래서, 여기 위가 대신 쓴 동사, you look at을 대신 쓴 동사, 두쓴게 맞지, 그치? 얘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You like him 라고 얘기를 했어. 너가 그를 좋아해. 근데, 그녀도 그를 좋아해. 라고 하려면, So does she. 이렇게 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녀가 좋아하다라고 하려면, 그녀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그것처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여기가 두가 아니라 does여야 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앞에 시제가 과거의 시제였다면 이 do나 does를 쓰지 않고 did를 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어. 대동사. 다음. As the saying goes, birds of the fe of a feather a flock together. 여기서 as는 뭐뭐인 것처럼 뭐뭐이듯이 이런 의미로 쓰였고 the saying 하면 이제 옛말에 그런 그옛 명언 말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goes는 이렇게 걸어가다의 goes가 아니라 go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전해지기를 이런 의미야. 전해지다. 그래서 그 말이 전해지는 것처럼 뭐 깃털의 새들은, 깃털을 가진 그런 새들은, flock 하면 무리를 짓다거든? 그래서, 함께 무리를 짓습니다. 라는 옛말이 있나 봐. 즉, 같은 유사한 사람들끼리 무리 지어 있다라는 말인 거고. 그래서, 새들도 이런 것처럼, This is a very common human tendency, what is rude
in how our species developed. 이것은 즉이 앞에 있는 유사한 녀석들끼리 무리 짓는다 이거 이것이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입니다. 즉 인간들도 그러합니다. 라고 해놓고선 이제 이 경향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자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걸 묻는 문제는 이거야. 우리 관계대명사 배울 때 뭐라 그랬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있고 I like her. 이즈어 닥터. 자, 이거 봤더니 여기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근데 의사인 그녀를 좋아해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배웠지. 근데 이 명사가 사람이면 후를 넣고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넣고 해서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더라. 그래서 그녀는 그녀인데 의사인 그녀 요런 거.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다시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후, 사람이 아니면 위치.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뭐랑 바꿔 쓸수 있다? that과 바꿔 쓸수 있다. 얘는 사람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경향은 경향인데, 이러한 경향이라고 해서, 이 선행사가, 즉,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이 자리에 뭘쓸수 있나? 위치를 쓰면 되겠네. 또는 뭐, 대수로도 바꿔 쓸수 있겠지. 그치? 요거를 묻는 문제였어.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야. what. 자, what은 어떨 때 쓰냐면,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써. 좀더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hat is what I want. 이럴 때, 야, 그것은 뭐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이때는 what을 써. 내가 아까 what 뭐라고? 앞에 명사가 없어. 지금 앞에 동사 있지. 명사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뒷문장이 뭔가 하나가 부족해. 얘는 봤더니 나는 원한다 무엇을? 얘 목적어가 없네. 즉, 불완전한 문장이 와. 이럴 때는 what을 써. 그래서 여튼 얘는 정답이 3번이고. 즉, 여기서 앞에 this가 가리키는 건 비슷한 무리들끼리 무리지어 산다였잖아, 그치? 그래서 비슷한 녀석들끼리 무리지어 산다라는 건 인간의 흔한 경향이야. 어떤 경향이야? is rooted in 하면 뭐뭐의 밑바탕이 되어지다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다.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나왔고, 우리의 종이, 즉,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의,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경향입니다라는 이야기네. 의문사,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으로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얘는 지금,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전치사 다음에 우리 명사 나오지?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고, 이 간접 의문문도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요 자리에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무리지어 사는 것도, 인간의 어떤 경향이구나. 그러면서, Imagine you are walking out in a forest. 상상해봐라. 라는 명령문으로 하고 있고, 요만큼을 상상해봐라.
너가 숲속을 걷고 있다라고 상상해 봐라. 그러면서 you would be conditioned to avoid something unfamiliar or foreign because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it would be interest in killing you. 너는 be conditioned to 하면 뭐뭐하는 상태가 되다거든. 그래서 아, 피하는 상태가 될 거야. 뭐를 피해? Something, 어떤 것을 피하는 상태가 될 거야. 친숙하지 않은 거나 또는 낯선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하는 상태가 될 거야. 우리는 되게 그 친숙하고 익숙한 우리랑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숲에 가면 낯설거나 이상한 뭐 사람이나 물건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높은 likelihood 하면 가능성이야.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높은 가능성이니? 요 높은 가능성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나와 있네. 아니,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네. 동격 대신에. 이 동격 대신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요 가능성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 근데 봤더니 가능성은 뭐래? 가능성이 뭐래? 요 likely 워드에 대해서 얘가 잘 써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니? 아, 요거야. 높은 가능성.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자리에 likelihoods 해서 가능성들로 되어 있었다면 이 is은 they가 되어 있었어. 복수 형태. 근데 여기는 지금 단수 형태로 돼 있으니까 is로 잘 받았니?를 묻는 게 문제였었고, 여튼 요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냐면 너를 죽이는데, 즉 해하려 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낯선 것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인 거야. 자, 요거 하나 이 단어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 그거야. 우리가 유사한 녀석들끼리 뭉쳐 지내는 경향이 있더라. 즉, 이 유사성은, 이 유사성이라는 게이 similarity라는 단어거든. 얘는 그 similarity y의 복수 형태야. 그래서 y 대신에 is가 붙은 거고. 여튼 요 단어는 빈칸 채우는 걸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단락에서 핵심이었어. 그래서 꼭 스펠을 줄 알아야 해. similarities. 이 유사성이 만드는데 우리를 관계하도록 만든대. 더잘 다른 사람들과 더잘 관련 짓도록 만들더라라는 이야기고, 이 5번 묻는 건 뭐였냐면 이게 make나 아니면 let이나 have 해서 사역동사로 뭐뭐 하게 하다. 요렇게 사역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다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많이 배웠었지, 그치?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는 목적어다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때로는 pp 형태 나올 수도 있거든. 여튼, 그래서 동사 원형 나왔는지를 묻는 문제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그 관련 짓도록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we think,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They will understand us on a deeper level than other people. 그들이 유사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 즉 그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요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